미국의 2분기 국내 총 생산 GDP가 지난 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속에 미국 정부는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김종훈 특파원이 뉴욕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하루 세 끼를 사 먹어봤습니다. 아침 메뉴는 연어와 크림치즈가 들어간 베이글. 기본적인 아침 식사용 베이글입니다. 베이글 하나하고 물한 병을 시켜서 20달러, 한국 돈으로 2만 6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점심은 한식집. 불과 한달 만에 거의 모든 메뉴가 2, 3달러씩 올랐습니다. 음식값에 팁까지 더해 두명 점심값으로 약 70달러, 한 사람당 35달러가 나왔습니다. 후식으로 마신 커피 역시 최근 가격이 크게 올라 아이스 커피 한 잔이 7달러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햄버거 가게에서 가장 작은 햄버거와 콜라, 감자튀김을 주문하니 15달러가 나왔습니다. 하루 세 끼를 흔한 메뉴로만 사 먹었는데도 밥값으로만 하루에 77달러,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서 가격표를 몇 번을 덧댄 게 보입니다. 빨간색 스티커로도 덧대고 종이로도 덧대고. Is price this one or this one? That's the rain. We are working on the side. It's because of the inflation? Yes. I went to go buy chicken bake from the food court and it's $3.99. I'm like, what happened? Like, okay, I come here with $2 and I have to go back to my car to grab extra money. 각국의 물가 수준을 알아볼 때 쓰이는 스타벅스의 음료 가격도 이젠 미국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가격이 최근 30센트, 10% 정도 올랐는데 이젠 한 잔에 4달러, 환율까지 고려하면 우리 돈 5,300원 정도로 한국보다 1,000원 가까이 비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오기 전에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오는데 거기서 본 가격보다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좀더 비싸고 이런. 살인적인 물가에 사람들은 초저가 거리 음식에 몰립니다. 피자 한 조각이 세금을 포함해서 1달러 사서 나와서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서서 먹는 곳인데 요즘 물가가 워낙에 치솟다 보니까 이런 저가형 음식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s it getting busier here? Oh yeah, I mean, I've always seen it like very full, you know, especially at this like rush hour time. It's just something that all of us can afford. 미국의 2분기 GDP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며 두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한 상태. 우려가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나서 튼튼한 고용 시장과 꾸준히 성장하는 내수 소비를 들며 경기 침체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고강도 통화 정책에 고용도 내수 시장도 점점 위축되는 분위기여서 위기의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